껍질이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 감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음식 치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치유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의구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현대 의학이 너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현대 의학에 의지하는 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예전에는 한의학이 많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거반 다 뭐 대체의학이나 아니면 동네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로 다 치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음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그 약이 진통제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아픈 부분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많이들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난소암 4기 말이 되어가지고 제가 수술을 10시간을 했고요. 비장, 직장, 난소, 자궁, 림프를 적출해낸 그런 상황에서 항암을 맞으면서 너무 힘이 딸리고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사람 노릇도 못하겠다. 내가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항암제를 맞고 나니까 너무 기운이 떨어져서 38kg까지 빠진 그런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길도 뭐 2, 3분도 못 걸어가고 다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래서 아 이렇게 갖고는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항암 1차적으로 6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미생물 박물관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뭐 개인이 하는 조그만 박물관인데 한 요기 정도만 정도 요보다 조금 더 클까 하는데 이런 모니터를 쭉 놓고 미생물을 쭉 보여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쇼크를 받은 게 뭐였냐면 자폐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미생물이 부족해서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암 환자나 당뇨 환자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미생물이 부족한 거고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이 모니터 상으로 볼 때 힘이 없어요. 그게 다 이제 변을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바로 변을 채취해서 당신 미생물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까지도 다 해주는 건데 그걸 보면서 제가 자폐증도 미생물이 부족해서 생기고 또 이런 우울증 같은 것도 미생물이 부족해서 생긴다라는 그거 때문에 제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아, 내 몸에서도 내가 미생물만 건강하게 해놓으면 내가 최소한 그래도 건강하게 살겠구나 오래 산다는 것보다는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는 살겠구나 근데 어떻게 내 몸에 미생물을 많이 살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 미생물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생물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준 내 의사라는 거예요. 내 몸의 의사, 주치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미생물을 잘 살게 할까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의사가 아니라서. 이래서 이제 의사 몇 분에게 상담을 했는데 다들 그냥 장만 건강하게 막연하게 장만 건강하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을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명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개가 음식으로 취하는 이제 요리하는 약사 해갖고 음식으로 취하신 분인데 이분의 공개 강의에 있다 그래서 가서 들으면서 제가 그분 강의를 10분 정도 들으면서 제가 아 이분한테 공부를 하면 내가 초상 건강하게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한테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게 지금 5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3개월 먹고 갔는데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고 수치가 정상이 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데 거기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헤모그램 수치가 비장이었기 때문에 헤모그램 수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5.0에서 8.5까지밖에 안 돼서 되게 걸음 제대로 못 걸어다니는 그런 어지럼증이 심해서도 더 못 걸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무시래기에다가 낙지를 좀 넣어서 밥을 해서 맛있게 먹으라고 양념간장해서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제가 한 5일 지나니까 굉장히 어지럼증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게 10.8이 올라갔어요. 헤모그램 수치가. 근데 저도 거기에서 더 확신을 얻었고 의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모글로빈 수치가 이렇게 10.8이 올라갈 수 있냐. 피를, 혈액을 주입한 것도 아닌데,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있다 가서 먹었을 때는 암세포도 다 없어지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나간 것처럼 전이든 소견이 전혀 없다. 이미 그때는 완치됐다고 판결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5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못 일어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람인데 어찌 이제 소생이 돼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 다녔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남편도 해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먼저 굉장히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장이 원인인데요. 어느 그 의사 선생님 그 암 치유 강의할 때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유방암이 걸렸으면 유방이 잘못돼서 유방암이 걸린 거 아니잖냐.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는 째고 뜯어내고 꿰매주고 이제 아물게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유방암이 걸렸을 때는 유방이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장만 고치면 되는 건데 그 미생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 몸을 정말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음식 치유, 뭐 푸드 파마시, 뉴트라시티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도 들어가고 푸드 닥터라는 얘기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돌시건강학이라고 해서 돌시건강 아카데미 연구소에서 지금 제가 저 교수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돌시라는 이름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돌은 변하지 않잖아요. 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돌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볼품도 없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뭐 반석이다,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의미해 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돌시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거, 토종인 거, 또 돌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단단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미국의 데이비드 누벤이라는 사람은 환자 중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질병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은 끔찍스러운 핵무기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에 놓여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밥상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음식은 질병을 만들고 생명이 깃든 음식이라야만이 우리 몸 질병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나 엄마가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왜 이렇게 생명이 깃든 음식이 필요하냐면 지금 요즘에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GMO 그 유전자 조작된 그 식물들 때문에 전부 표기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그게 표기가 안 돼 있고 유전자 조작한 GMO라는 말조차도 주부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정말 손꼽을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기는 질병이 안 걸리고 사는 게 참 희한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 조작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에서부터 콩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유전자, 특히 까늘류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까늘류 같은 경우는 명절만 돌아오면 까늘류 엄청나게 선물로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왜냐면 유전자 조작이라는 건 지금 어느 영국에서는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를 개발을 했는데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유전자 조작 자른 유전자에다가 다른 유전자를 갖다 집어넣고 복합시키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서 지금 콩 하나를 우리 소비자에게 원한다면 수백만 원에도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뭐 파프리카에다 고추를 같이 접목을 시키면 괜찮은데 파충류 유전자예요. 뱀이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의 유전자를 갖다 대면요 굉장히 식감이 좋아진대요.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근데 소비자들이 맛있고 예쁘고 좋은 것만 찾으니까 또 더 점점 그렇게 만들어내지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햇볕을 안 보고 비닐하우스에서 크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얘들이 마그네슘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엽록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 죽었다는 거죠. 땅이 죽었다는 거는 농약이나 제조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이 미생물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흙 땅에도 미생물이 있어야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좋은 영양소를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데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얘가 나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들어오면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유동성 있는 것들은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고 더우면 시원한 데로 찾아다닐 수 있지만 식물은 씨앗이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자라고 다 이렇게 열매 맺고 꽃도 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다 해야 되고 병충해와도 스스로 이겨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땅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병충해가 너무 심하니까 농약을 더 많이 뿌리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니까 농약도 많이 약해져서 뭐 그렇게 큰 옛날처럼 많이 강한 걸 쓰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땅이 죽다 보니까 이 음식에서 좋은 미네랄이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는 거대한 영양소잖아요. 이 거대 영양소는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어요. 먹는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을 지으려고 집 짓는 재료를 다 사다 놨어요. 뭐 세면도 갖다 놓고 벽돌도 갖다 놓고 뭐 제목도 나무도 갖다 놓고 뭐 다 해서 갖다 놨는데 그 재료만 갖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대 영양소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세포가 건강하게 살도록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인데요. 이 60조 개의 세포를 돌리기 위해서는 60조 개의 공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공장이 전기도 끊어지고 재료는 있는데 일꾼이 없고 이래서 이게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돌려야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미네랄이 필요한 일꾼인 소량의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 미네랄들이 이 식물 속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60년대 뭐 50년대 이때는 사과 하루에 아침에 하나씩만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개를 먹어도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배추 한 포기만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포기 이상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감자에도 비타민C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감자의 비타민C가 굉장히 뭐 10%도 없대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기가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생체열이 편제돼 있어요. 생체열이 편제돼 있다는 건 뭐냐면 위에는 위열이 있고 폐에는 폐열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폐 같은 데는 열이 많으면 안 돼. 얘는 계속 일을 하고 한쪽 폐는 심장을 식혀줘야 되니까 일을 하고 한쪽 폐는 우리가 숨 쉬는 걸 걸러줘야 되니까 일을 하는데 얘들이 시원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많아져 버리면 아토피가 생기고 우리 심장열이 많아지면은 열이 편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야 할 장기는 뜨겁고 따뜻해야 한 이 소장이나 대장 같은 데는 또 따뜻해야 되거든요. 따뜻해야 될 부분에는 또 차갑고 그래서 열이 편제돼 갖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 어열이 차버리면은 전기가 통하다가 이렇게 끊어지면은 더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지를 못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암세포나 이런 박테리아들은 그런 CCTV가 없는 곳, 끊어진 곳을 찾아다닌대요. 이렇게 한 군데 꼭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돌아다니다가 우리 세포들한테 걸리면 죽잖아요. 잡혀 죽이니까 그 CCTV가 끊어진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CCTV가 끊어진 곳이 어디냐면 어혈이 생긴 곳, 그러니까 이 서로 정보가 교환되지 않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있다가 하나가 모이고 두 개가 모이고 세 개가 모이고 점점 모여서 큰 덩어리가 돼버리면 이제 암세포가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세포들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또 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나를 이렇게 나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답을 원하는데 답은 어디도 없어요. 답은 없지만 우리가 해답은 줄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해답을 주자면, 이 의사들은 해답을 또 줄 수 없어요. 근데 음식으로는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 마라. 이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원리, 어떻게 약이 되게 만드는 먹는 원리, 또 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식물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소화 흡수가 극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되고, 또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됐을 때 이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레시피 하나만 얻어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인데 또 이 세포를 위해서 일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 미생물은요 100조 개 이상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아니고 미생물의 생태계라고 봐야 되겠죠. 세포는 60조 개인데 미생물이 100조 개라면 내 몸에는 미생물의 생태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미생물은 장에서 사는데 우리 장이 항상 따뜻해야 돼요. 이 장이 있는 데는 발효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6.5도의 그 체온을 잘 유지를 했을 때는 여기서 발효가 돼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데, 차가울 때는 이게 부패돼요,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 아랫배에서는 부패냐 발효냐 이 두 가지가 결정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되는 거면 내 몸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죠. 가스 독이 나와서 내 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뭐 미생물도 살 수 없을 뿐더러 이러는데, 또 장이 왜 또 이 미생물이 못 사냐면, 특히나 항생제 많이 사용하죠. 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러면 진통제 많이 쓰죠. 농약 잔여물을 나도 모르게 섭취하게 되죠. 또 외국에서 음식 뭐 이 식자재 같은 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부제가 들어가 있어서 방부제도 들어가게 되죠. 또 이제 배기가스가 또 뿜어대는 그 오염된 공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 점막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입병이 났을 때 입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헐잖아요. 그게 점막이 망가진 거예요. 점막이라는 거는 혀, 입술 이 안에 미끈미끈한 거, 여기서부터 항문까지가 전부 이런 안에 내 체내의 점막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겉에 나와 있는 이 피부는 체위의 점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점막이거든요. 근데 이 몸 안에 생긴 그 장이나 이런 염증이 생겼다는 게 다 그 점막이 망가진 거거든요. 이 점막이 망가지면 거기에 있는 장에 있는 육모돌기라는 게 있는데, 육모돌기가 크게 확대해서 보면 끝에가 이렇게 우리 피리츠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서로 그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그거래요. 그래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끼리 소통하는, 세포하고 소통하는 얘기만 해독을 잘하면요, 못 고칠 병이 없대요. 그 서로 소통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해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제 뭐 계속 분명히 발달되면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막이 망가져서 이런 육모돌기도 없어지죠. 미생물도 없어지죠. 세포는 망가졌죠. 이러기 때문에 이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그 우리 군에서 그 임병장이 자기 동료 6명을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군인을 소집을 해서 잘 논산 훈련소 훈련을 시켜서 북한을 잘 지키고 이렇게 안보에 문제가 생긴 거를 잘 지키라고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헷가닥 돼버려가지고 자기 동료를 쏘아 죽인 그런 현상이 자가 면역 체계예요.
정보력이 떨어져 버리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세포들이. 그러니까 적이 왔으니까 얼른 이런 암세포가 들어왔다. 빨리 네가 나가서 이거 쳐부셔라. 이런 다 우리 사람 사는 사회처럼 이 안에도 그런 거가 다 돼 있어요. 그게 미생물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충수돌기예요. 충수돌기가 어딘지 아시죠? 맹장. 네, 근데 예전에 맹장 필요 없다고 막 뜯어낸 사람들, 기운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 맹장이 굉장히 중요한 논산 훈련소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난임이 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난임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 막 실험관 하기가 엄청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난임된 원인이 있어요. 난자가 정자가 들어오면 정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자인지 병균인지 구분을 못해서 못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병균으로 생각하고 딱 차단을 시켜버리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병도 있고요. 이게 이제 암세포가 돌아다니는데 암세포가 다 있는데도 암세포인지 뭔지를 몰라. 그냥 자기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아. 이래서 같이 동조하고 지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보력이 살아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먹는 음식이 무슨 색깔을 먹는 것 같이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장은 원초적 뇌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제2의 뇌라고 하는데 원초적 뇌래요. 왜냐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동그랗게 만들어졌을 때 제일 먼저 이 장이 먼저 생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거꾸로 있잖아요. 그럼 항문이 위에가 있고 입이 밑에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터널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터널처럼 생긴대요. 동그라미 서 이렇게 터널처럼 생기면 위에는 항문이고 밑에는 입이에요. 일자로 생겨서. 우리가 뇌사 상태에 들어가도 장만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살고 있잖아요. 영양 흡수가 잘 되면. 이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장은 그만큼 우리한테 소중하다는 거죠. 장은 뇌의 영향을 안 받아요. 자기가 내보내고 싶은 건 내보내고 들어오고 싶은 건 들어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을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이제 음식이 이제 품격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제 푸드 파마시라고 해서 이제 신조어라고 하는데 음식이 약이 되게 처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다시 이제 푸드 닥터, 이제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라는 의미거든요. 질병의 원인을 구조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마음,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부분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뒤돌아가는 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고무줄을 쭉 눌렀을 때 딱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고무줄 쭉 눌렀을 때 안 움어들면 고무줄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첫째 양기생물이 필요하고요. 양기생물이라는 거는 햇볕을 잘 많이 받은 엽록소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기생물. 활기생물은 발효된 거,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뭐 이런 청국장 이런 것들, 불김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기생물은 땅에서 자라난 그 열매 맺는 씨앗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기생물은 바다 갯벌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에다가 우리가 그 용서하는 마음, 마음이 많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떡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는 아주 곱게 하기 위해서 채가 날줄과 시줄이 촘촘하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막 이렇게 조그만 것도 다 걸리잖아요. 그죠? 걸리는데 이게 얼레미 같이 엉금엉금 있는 거는 좀 굵은 것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음도 너무 촘촘하게 갖고 있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 마음을 먼저 크게 하고 음식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음식은 49%예요. 마음이 51%. 그래서 마음을 그래서 곱게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생명이 깃든 음식을 먹어야 하자면 내 맘 질병을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 치유의 기본 이념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세포는 오늘도 새롭게 부활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세포는 오늘도 새롭게 부활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 했겠어요? 아니면 허준 분이 그
더 많은 거를 연구해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이게 이제 식약동원, 뭐 음식, 그, 식약동원이라고 하는데 음식과 약은 동일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얘기해 놓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음식이는 정말 약이에요. 그래서 세포와 미생물을 부활시켜서 내 몸과 마음의 질병을 자연 상태로 환원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약을 선호하는데 약은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고혈압, 당뇨약 뭐 10년, 20년, 30년 먹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긴 부분을 약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또 안 먹으면 도로 생기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도로병이 생기고 또 먹고 이러다가 음식을 잘 먹어서 이제 딱 끓어서 딱 떨어지지 않게끔 옮겨 놓으면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딱 6년째 됐거든요. 아픈 지가. 근데 지금 혈압약을 끊었어요. 한 15년 이상 먹던 혈압약을 뇌경색이 오고 난 후에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혈압약을 끊었어요. 혈압이 아주 정상으로 나와요. 120에 70, 68 이렇게. 놀래요, 사람들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먹다가 뇌경색까지 온 사람이 약 끊어도 되냐. 어저께 병원에 가서 검사 다 하고 왔는데 피도 깨끗하고 너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해서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줘요. 근데 일반 병원에 모르는 약국에 가서 이 처방전을 갖고 가서 처방을 해갖고 오면 혈압약 다 갖고 와서 또 먹게 돼요. 제가 어느 날인가 한 지금 선생님한테 약을 취하다 보는 지가 그 처방전을 보낸 지가 한 1년 가까이 됐거든요. 오늘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약만 먹으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병든 닭 같아요. 하루 종일 누워 자요. 밤에 밤새 자요. 먹는 시간만 일어나서 앉았지 계속 자요.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자냐고 선생님 이 처방전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냈더니 이거는 누구나 먹어도 자게 생겼대요. 신경안정제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선생님이 약을 다 바꿔줬어요. 꼭 필요한 약만 듣고 나머지는 이제 그 영양제로 돌려서 주셨어요. 음식이라는 게 약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남편이 고지혈증이 600까지 올라가서 안 된다. 금방 이거 혈압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에 입원해라는데 사업 때문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이제 과일당, 복합당 먹이고 바지락탕을 먹이는데 두 달 만에 병원을 갔는데 200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놓으면요 몸에 무리가 간대요. 약으로 떨어뜨렸으면. 근데 전혀 몸은 손상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음식이 정말 좋은 음식을 먹였다고 그렇게 아주 감동을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을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 기본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와 기도로 마음이 열려야 세포도 열어져요. 우리 세포는 나하고 친해야지만 열어주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열어줘요. 예, 우리 음식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유해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건 방법이 뭐냐면 미나리 같은 경우는요 물속에 사니까 또 뭐 하나 기술이 있어야 돼.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을 뿜어내야 되는 기술이 있어야 돼. 물을 막 받아들이면 불에 터져 죽잖아요. 그렇죠. 물을 막 뽑아내는. 그래서 가장 좋은 천연 마스피지. 혈전 용해도 시키고 우리 몸 열도 식혀내고 이 발한제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발한제를 안 쓰고 뭐로 써요? 혈전 용해제로 많이 쓰죠. 그래서 뭐 1년만 먹으면 중풍이 안 걸리는 건데 많이 먹으면 뭐가 안 좋냐면 혈관이 약해져요. 혈관이 약해져서 빨리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일주일 정도 먹지 말고 수술하라고 하죠. 피가 묽어져서 많이 출혈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그런데 이 미나리 같은 경우를 이제 약으로 만들어 먹으려면 그 소금을 볶으면요 거기다 살짝 데쳐서 말려 가지고 먹으면 아스피린 대용으로 충분히 되고 혈전 용해제도 충분히 돼요. 이렇게 약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상추쌈 많이 좋아하시죠? 상추는 뭐라고 말하지? 엽록소가 많은 양기 생물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죠? 된장, 쌈장 넣죠. 네. 그럼 활기생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밥. 하얀 쌀밥, 지기생물. 네. 뭐 기름이 잘 흐르는 하얀 쌀밥을 딱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쌈을 싸먹어요. 근데 그렇게만 싸먹지 말고
생선 조기나 뭐 이런 걸 하나 두면 희귀생물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게 없다 그러면 미역국 하나 끓여놓고 이걸 먹으면서 미역국과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아, 응.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맛있게 해줬는데 아, 내 몸이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이걸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질까,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의 특성 이해하기는 맛에 따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맛, 매운맛, 단맛, 쓴맛, 짠맛 이렇게 있거든요. 맛은 간에 필요한 맛이에요. 간을 좋게 하는 맛. 그 다음에 매운맛은 폐. 왜냐면 폐는 식혀야 되니까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산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의 맛은 단맛이에요. 단맛은 에너지의 맛도 되고요. 융화를 시키는 맛이에요. 짜거나 너무 시거나 막 이러면 설탕을 좀 넣으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력이 없다든가 위가 안 좋다든가 이럴 때는 단맛을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사탕 갖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그게 그 의미예요. 기운이 없어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단맛으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이제 쓴맛은 심장의 맛이에요. 막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요. 이게 막 쓴박이 썩은 거 주잖아요. 그럼 쓰다고 안 해요. 맛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열이 삭혀지고 난 다음에, 심장의 열이 삭혀지고 나면요. 쓴 거 주면, 그때서 이제 왜 이렇게 쓰냐고 물어봐요. 미역국 하나만 잘 먹어도 좋아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금을 쫓겨나는 애가 어디에서 산다고 생각하네. 바다에 살죠. 소금을 이게 자기가 사니까. 바다에 사는 애들은 다 소금을 쫓아내는 애들이에요. 소금을 이기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갯벌 음식만 잘 먹어도 쫓아내는데, 우리가 미역만 계속 먹으면 또 질리니까. 또 미역에 버금가는 과일이 있어요. 바나나에는 이제 그런 칼륨 성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세로토닌 성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바나나가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로에 같은 것들도요. 알로에는 어디서 살아요? 감독사님. 사막에서 살잖아요. 사막에서 사는데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기술이 뭐가 있겠어요? 물을 수분을 저장해야 되고 너무 뜨거운 햇볕이 오니까 자기 몸이 차가워야 돼요. 근데 얼마나 이 물을 농축을 시키냐면 젤리가 될 정도로 농축을 시켜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알로에를 딱 잘라보면 막 안에가 미끈미끈한 게 막 가득 차있잖아요. 젤리가 돼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갖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버섯 중에서 바위에 붙어 사는 석이버섯. 석이버섯은 바싹 물 없을 때 말라갖고 있잖아요. 조금 수분이 있으면 확 펴진단 말이에요. 얘는 지 몸에 막 콜라겐으로 만들어놔요. 물을 농축을 시켜서. 그래서 콜라겐 성분이 제일 많은 버섯이 이 석이버섯이에요.